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하이탑 생명과학 2 수업을 하는데, 하이탑 생명과학 1 수업을 들은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들어야지, 1 수업을 안 듣고 요거 들으면 약간 부대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탑 1 수업을 듣고 요 수업으로 들어오도록 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10페이지 가서 세포. 세포의 연구 방법인데, 세포 연구 방법, 그건 한번 쭉 읽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우선 제일 먼저 세포를 발견한 사람. 세포 발견 로버트 훅인데 훅 이름은 안 외워도 괜찮아요. 근데 뭐만 알아두면 되는가 하면 로버트 훅이 제일 먼저 관찰한 건 뭐만 관찰했는가? 죽은 세포벽 관찰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죠. 그래서 그첫 번째 줄에 훅 하고 네 번째 줄에 죽은 식물 세포의 세포벽 그거는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로버트 훅이 죽은 식물 세포의 세포벽을 관찰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세포설. 세포설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세포 발견은 로버트 훅인데 죽은 세포 식물 세포의 세포벽을 관찰했다. 어디에서 봤냐면 코르크마개에서 본 거죠. 그럼 코르크마개는 죽은 거죠. 그래서 식물 세포의 세포벽에서 관찰했고 세포설에는 이제 두 가지가 식물 세포설과 동물 세포설. 그래서 제일 먼저 식물 세포설은 실라이덴 또는 실라이덴이라고 얘기를 하죠. 식물 세포설, 동물 세포는 슈반 요 정도 알아두면 되는데 출제 빈도는 아주 낮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포니까 이런 제일 먼저 세포를 발견한 사람 이런 거 나오는 건데 그냥 쭉 한번 읽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식물 세포설 실라이덴, 동물 세포설 슈반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11쪽에 가서 오늘날의 세포설은 외워야 되죠. 네모 안에 오늘날의 세포설 오늘날의 세포설은 제일 먼저 생물체는 하나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세포설의 네모 안에 모든 생물은 하나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또 세포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다. 구조 단위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구조적 단위다. 구조적 단위다. 구조적 단위. 또 어떤 단위가 되는가? 세포 속에서 에너지도 생성하고 물질 대사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다 일어나죠. 그래서 세포 안에서 물질 대사 에너지 대사 모든 일을 다할수 있는 무슨 단위인가? 기능적 단위다. 기능적 단위. 그래서 하나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구조 단위이고 기능 단위이면서 세포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있는 데서 만들어져 나오죠. 그래서 무슨 분열에서 나오는가? 세포 분열.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아빠가 세포 분열에서 정자를 만들고, 엄마가 세포 분열에서 난자를 만들고, 수정에서 수정란이 계속 분열해서 사람이 형성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포는 무슨 분열에 의해서 나오는가? 세포 분열에 의해서 나온다. 이것을 오늘날의 세포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고, 하나 이상의 세포, 구조, 기능, 세포 분열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정도 알아두면 되겠죠. 그리고 세포의 연구 방법. 세포의 연구 방법은 제일 먼저 세포를 연구할 땐 제일 먼저 뭘 봐야 되겠어? 세포를 관찰하면 현미경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현미경엔 무슨 현미경, 무슨 현미경이 있는가 하면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이 있죠. 그래서 전자 현미경 그래서 전자현미경엔 뭐하고 뭐가 있는가? 그러면 투과전자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 그 다음 주사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 있는데 광학현미경, 그 제일 먼저 광학현미경의 LM 약자도 알아두는 게 좋죠. 광학현미경 LM 라이트. 그냥 가시광선, 빛 가지고. 그래서 광학현미경 제일 두 번째 줄에 대물렌즈와 접안렌즈의 배율. 광학현미경 이렇게 있으면 물체 올려놓고 여기는 눈 쪽에 있으니까 눈에 있는 렌즈다 그래서 눈 쪽에 접해 있는 렌즈 그래서 접안렌즈
여기는 물체를 여기다 올려놓죠, 표본을. 그래서 요 렌즈들은 물체 쪽에 있는 렌즈다. 그래서 대물 렌즈. 그래서 접안 렌즈와 대물 렌즈를 이용해서 보는 현미경은 광학 현미경이죠. 그럼 어떤 광선을 보는가? 그러면 우리가 빨주노초파남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이죠. 그래서 가시광선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건 가시광선 이용한다. 그러니까 광학현미경에서 거기에 줄만 쳐줄게요. 광학현미경의 두 번째 줄 끝에 대물렌즈와 접안렌즈 두 종류가 있고, 대물렌즈, 접안렌즈 두 종류가 있고, 그다음 그 옆에 가서 가시광선, 가시광선을 이용한다. 가시광선 이용. 그리고 배율은 몇 배 정도 보이는가? 1000배 정도. 배율은 1000배 정도 이렇게 되는 게 배율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대물렌즈, 접안렌즈 두 종류를 쓰고 가시광선이고 1000배 정도의 배율이다 라고 하고, 전자미경, 전자미경 EM이라고 얘기하죠. 전자미경, 전자선, 일렉트론 해서 EM, 마이크로 스코프를 해서 전자미경, 마이크로 스코프 해서 전자미경인데, 무슨 선을 이용하는가? 그 밑에 줄에 전자선, 전자미경 전자선, 이거는 가시광선, 이거는 전자선을 이용한다. 전자선을 이용하는데 투과와 주사가 있다. 어려운 거 없어요. 투과란 말은 뭐 시킨다는 소리예요? 통과시킨다는 소리죠. 통과. 주사는 반사시킨다의 소리죠. 그래서 이건 통과, 반사. 그래서 구별한 거는 12쪽에 가서 투과. 투과전자이면 말 그대로 투과시킨다? 그럼 투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얇게 썰어야 되겠죠. 그래서 얇게 썰어서 단면도를 해야 투과가 돼서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얇게 썰은 단면도를 관찰하는 거죠. 단면도. 그래서 투과시켜서 관찰하는 거고, 이거는 반사시켜서 관찰하는 거니까 반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사시키려면 이걸 봐요. 단면도를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이거에 다 이걸 보는데, 이 입체 구조를 보는데, 반사시키려면 이걸 도금을 시켜야 되죠. 도금을 시켜서 반사시켜서 관찰하는 거야. 반사. 그래서 반사시키니까 이거는 무슨 구조를 그대로 관찰하는가? 입체 구조를 그대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투과는 단면도를 보는 거고, 주사는 입체 구조를 보는데, 아까 요건 몇 배 정도 보인다 그랬어요. 약 1000배. 1000배 정도. 확실하게 뭐 배율이 몇 배 외우지 않아도 누가 더 가장 높은 배율로 보일 수 있는가? 요건 1000배, 요건 수백만 배, 요건 수십만 배. 그래서 1000배, 수백만 배, 수십만 배니까 해상도는 1000배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수십만 배, 수백만 배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투과전자현미경에선 첫 번째 줄 끝에 얇게 자른 시료, 얇게 자라서 단면도를 봐야 되니까 얇게 자른 시료고, 두 번째 줄에 투과시킨다. 두 번째 줄 중간에 투과,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수백만 배 단면,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투과고, 주사전자현미경은 뭐 해야 되니까? 반사시키려면 코팅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금속으로 코팅하고,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가서 입체 구조, 그 다음에 배율은 수십만 배. 이렇게 해서 투과와 주사를 비교해서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전자미경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더 알아볼 거는 어떤 게 있는가? 그러면 팁 있죠. 그 옆에, 그림 옆에 팁. 그림 옆에 팁이라고 써 있는데, 광학현미경은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관찰할 수 있지만, 전자현미경은 시료가 들어가는 전자현미경 내부가 무슨 상태가?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채로 관찰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살아있는 상태로 관찰하지만 이건 살아있는 걸 관찰이 안 된다.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공 상태인가? 그림 잠깐만 보고 올까요? 16쪽 그림에서, 16쪽에 그림만 보면 돼요. 막 외울 건 없어요. 그러면 광학현미경 보니까 광학현미경의 표본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죠. 표본. 여기 그냥 공기 중에 표본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 그대로 볼 수 있죠. 그런데 표본만 표시해 놓으면 돼요. 표본이 거기 있다. 그래서 그러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니까, 광학현미경 표본. 투과전자현미경 표본 어디 있어요? 한참 찾아야 되지. 투과전자현미경의 표본이 어디에 있어? 가운데 있죠. 가운데 표본이라고 써 있죠. 그게 재료잖아, 재료. 그럼 표본이 거기 있고 전자총은 어디에 있어요? 전자총은 위에서 있지. 전자총 위에 제일 위에 있잖아요. 전자총이 제일 위에 있고, 가운데 표본 있고, 그 밑에 스크린은 어디 있는가? 형광 스크린 제일 밑에 있죠. 그래서 전자총을 딱 쏴서 투과시켜서 형광 스크린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총을 위에서 딱 쏴가지고
투과시켜서 밑에서 스크린에서 보이게 돼 있으니까 통과시켜서 봐야 되죠. 그게 투과전자현미경이야. 예, 그래서 그럼 그 내부는 무슨 상태인가? 진공 상태니까 살아있을 수가 없죠. 죽은 것밖에 관찰이 안 되지. 예, 그래서 그런 진공 상태로 돼 있는 내부가 되는 거고, 주사전자현미경 봅시다. 주사전자현미경의 표본이 어디 있어요? 표본이 제일 밑에 있죠. 주사전자현미경의 표본은 제일 밑에 있지. 그럼 제일 밑에 있으니까 그 옆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주사용 코일 모니터라 해서 거기 모니터가 있고 증폭기가 있죠. 그래서 딱 사가지고 딱 쏜 게 빛이 반사됐잖아요. 표본에. 그래서 표본에 빛을 쫙 쏴가지고 반사해서 스크린에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주사전자현미경. 그래서 반사시킨다. 그래서 그림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얇게 잘라서 보고 이거는 반사시켜서 관찰한다. 따라서 이거는 단면도, 이거는 입체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그림으로 알아두면 돼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12쪽에 개념 보충 잠깐 보면, 개념 보충에 광학현미경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있는가 그러면 실체현미경, 위상차현미경, 형광현미경. 실체, 위상차, 형광. 실체 현미경은 뭔가 그러면 그 밑에 그림 봅시다. 보통 현미경은 이렇게 돼 있죠. 한눈으로 보이게 돼 있죠. 한눈으로 관찰하게 돼 있는데 실체 현미경 그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가? 보이는 곳이 두 군데죠. 두 눈으로 보면서, 두 눈으로 보니까 손을 뭐 하는가? 해부해 가면서 볼 수 있죠. 개구리 같은 거 해부해 가면서 두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실체 현미경을 다른 말로 무슨 현미경이라고도 하는가? 해부 현미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실체 현미경, 해부 현미경, 해부하면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살아있는 거 그대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부 현미경, 실체 현미경.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실체 현미경, 실체 현미경 줄 쳐놓고, 실체 현미경 그 바로 밑에 줄에 상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생물체를 해부할 수 있어서 해부 현미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실체 현미경은 해부 현미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위상차 현미경. 위상차 세 번째 줄에 위상차 현미경. 위상차 현미경은 굴절률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염색하지 않고 직접 관찰. 위상차 현미경 염색하지 않고 직접 관찰. 위상차 현미경 그 밑에 줄에 염색하지 않고 직접 관찰. 그다음 형광 현미경. 형광 현미경 말 그대로 형광 표시하는 거죠. 어떤 걸 관찰할 때 어떤 원소가 어디 가느냐 그러면 원소를 형광 표시해서 그 위치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가 어디 가고 있는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형광 표시를 해서 위치 추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형광 표시를 해서 추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정 분자를 형광 표시해서 위치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보는 거지. 또 쉽게 얘기하면 아미노산이 있다. 그럼 이 아미노산이 어떻게 해서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 아미노산이 형광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이동되는가를 찾을 수가 있지.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현미경이 바로 형광 현미경이다. 그래서 실체 현미경, 요거의 종류에, 광학 현미경의 종류에는 실체 현미경. 실체 현미경은 다른 말로 해부 현미경이라고 한다. 위상차 현미경, 염색하지 않고 직접 관찰할 수 있다. 굴절률 차이로. 그 다음에 형광 현미경. 그래서 요거는 광학 현미경에 속한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출제빈도 그렇게 높진 않는데 현미경의 종류로 한번 지방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죠. 그래서 요 현미경이 이런 것이 있다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 13쪽에 가서 현미경의 보조기술. 현미경의 보조기술은 한번 쭉쭉쭉 읽어가면서 나가면 돼요. 제일 처음에 그렇게 중요한 거, 마찬가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마이크로톰. 마이크로톰은 뭔가 그럼 말 그대로 투과전자현미경 같은 거. 투과전자현미경 하면 시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얇게 잘라야 되죠. 그럼 대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칼로 막 자르는 건 아니죠. 이 아주 시료가 아주 작은데 그걸 자르는 거니까 마이크로라는 말이 굉장히 미세한 작은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마이크로톰은 절단기라고 하면 돼요. 절단기, 미세절단기. 그래서 마이크로톰, 미세절단기, 그렇게만 알아두면 되고. 미세절단기. 그 다음 그 밑으로 가서 고정법. 예를 들면 백혈구 관찰해요. 그럼 백혈구는 아메바 운동으로 막 움직이거든요. 그럼 얘를 고정시켜서 관찰해야죠. 그래서 에탄올 같은 걸 집어넣어서 고정을 딱 시키면 고정된 채로 그냥 관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정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고정법, 말 그대로 고정시켜서 관찰하는 것. 염색법, 말 그대로 염색해서 관찰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조 기술인데 염색할 때 염색약이 그 옆에 오른쪽 옆에 염색법 오른쪽 밑에 염색법과 주요 염색 부위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 정도 알아두면 되는 거. 아세트산카민은 핵 염색하는데 무슨 색인가? 붉은색. 메틸렌 블루는 푸른색으로 염색이 되죠. 블루니까 푸른색이지 핵. 그럼 아세트산카민은 붉은색으로 핵을 붉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붉은색이 염색이 되고 메틸렌 블루는 말 그대로 블루니까 무슨 색인가? 푸른색으로 염색이 되겠죠. 푸른색. 그러면 요거는 동물 세포를 관찰할 땐 아세트산카민이 좋아요? 메틸렌 블루가 좋아요? 그렇죠. 동물 세포를 관찰할 땐 동물 세포는 피가 있으니까 붉은색이니까 푸른색으로 염색하는 게 좋죠. 그래서 동물 세포는 주로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메틸렌 블루가 좋고 식물 세포 같으면 염록체가 있으니까 푸르거든요. 푸르니까 식물 세포는 붉은게 염색하는 게 관찰이 잘 되겠죠. 그래서 식물 세포는 아세트산카민이 좋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 그 밑에 내려가서 김사액은 그 밑에 참고로 뭐 헤마톡신인 에오신 그런 건 많이 나오지 않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 김사액을 무슨 액이라고도 하는가? 김자액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김자액은 뭐 염색하는가? 백혈구를 염색하는 김자액인데 핵은 청색이고 세포질은 적색이다. 그럼 김자액의 핵은 청색이고 세포질은 적색인데 백혈구만 뭘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혈구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중에서 백혈구만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혈구만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자액으로 딱 염색을 하면 청색, 적색해서 보라색깔로 나오죠. 그래서 보라색으로 비슷하게 백혈구가 보여. 그래서 백혈구는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보라색 같이 관찰이 된다. 백혈구의 경우는 김자액에 보라색으로 나오죠. 청색과 적색이 어우러져 가지고 보라색 비슷하게 보여요. 예, 네, 그래서 요 김자액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제일 유명한 거니까 세 가지 정도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염색약이다. 그다음 세포 분해법이란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 세포분해법 이제 세포에는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골지체도 있고 소포체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내가 핵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싶어. 그럼 핵만 뭐 핀셋으로 건져낼 수 있을 정도로 세포가 큰 게 아니죠. 그러면 핵을 따로 분리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원심력을 이용해서 뱅뱅뱅뱅 돌려서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심분리기 그 책에 있는 그림같이 원심분리기로 해서 막 돌려가지고 믹서기 돌려서 막 돌리는 거죠. 그래서 원심분리기에서 분리해서 돌려서 분류를 하는 방법인데 이걸 소의 간 같은 걸 곱게 갈아서 원심분리로 막 돌리면 가장 무거운 게 제일 밑에 가라앉겠죠. 그래서 가장 무거운 게 뭐가 제일 밑에 가라앉는가? 핵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죠. 그럼 이거의 상등액만 따로 또다시 분리를 해서 또 원심분리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걸 원심분리하면 그 다음에 뭐가 가라앉는가? 미토콘드리아가 가라앉죠. 그러면 이것의 또 상등액. 그러면 이 약에는 뭐하고 뭐는 없는가? 핵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없겠죠. 이걸 또 분리해서 이렇게 해서 원심분리시키면 이제 소포체, 리보솜 이런 게 가라앉고 여기 상등액이 또 뜨겠지. 그럼 이거는 이제 세포에 있는 여러 가지 액체들이 뜨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시키는 게 원심분해법인데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제는 이렇게 하는데 이건 실제 기출문제 출제에 됐던 거 순서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순서를 암기하는데 순서를 암기하는데 이건 출제된 경험이 있는 문제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핵 이렇게 가라앉는 건 아니지만 외우기 쉽게 내가 정리를 해준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가라앉지만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두면 되죠. 핵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리보솜 그다음 제일 위에는 세포액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순서만 외워두면 돼요. 그래서 핵,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리보솜, 세포액. 그래서
동물세포가 소의 간 같은 동물세포인데 만약에 식물세포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식물세포에는 동물에 없는 세 가지가 있죠. 식물세포에 있는 것 세 가지가 뭐뭐 있는가? 세포벽, 엽록체, 액포. 액포. 세포벽, 엽록체, 중심액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포벽, 엽록체, 액포가 식물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액포는 뭐나 마찬가지인가? 이거나 마찬가지겠죠. 세포액. 그래서 액포는 피고 세포벽과 엽록체만 남았죠. 그래서 세포벽, 엽록체 중에서 세포벽은 식물세포를 지지시켜주는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고 딱딱하거든요. 그럼 그게 가장 무겁겠지. 그래서 세포벽이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식물세포 같으면 요 밑에 세포벽이 들어가죠. 벽. 그리고 엽록체는, 엽록체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워두면 되는가? 엽록체가 제일 누구하고 친한가? 미토콘드리아하고 제일 친하죠. 이제 조금 이따 세포의 구조 배우면서 이제 어느 정도 친한가는 배울 거예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공통점. 그래서 엽록체는 미토콘드리아하고 친하다 생각하고 외워두면 돼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구나, 알아두면 되죠. 그래서 여기 엽록체. 그래서 식물세포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포벽,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리보솜, 세포핵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 따로 동물 따로 외우지 말고 동물만 딱 외워두고 식물은 툭툭 껴놓으면 돼요. 그래서 세포벽과 엽록체만 껴놓으면 된다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원심분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분리할 때 원심력은 비례한다. 원심력은 이건 비례란 뜻이죠. 비례. 질량 곱하기 속도에 비례한다. 원심력은 질량과 속도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건 전 그 책이 없으니까 써놓으세요. 원심력은 질량과 속도에 비례한다. 질량과 속도에 비례한다면 질량이 무겁고 속도가 빨라야 원심력이 크겠죠. 원심력이 세야 잘 분리가 되겠지. 그럼 이거는 질량이 가벼워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속도는 천천히 해도 되죠. 무거우니까 천천히 해도 원심력이 세지겠지. 그런데 이놈은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죠. 가벼우니까 가볍기 때문에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빠르게 해야 되죠. 그래서 뒷단계로 갈수록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빠르게 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뒷단계로 갈수록, 뒷단계란 말은 이런 단계를 뒷단계라고 하죠. 뒷단계로 갈수록 속도를 빠르게 한다. 왜 그런가? 원심력은 질량과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걸 분리할 때 어떤 방법으로 분리하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뒤에서 3투에서 우리 생명원에서도 잠깐 내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기 짠 물이 있고 싱거운 물이 있다 그러면 소금은 이동되지 않는 막이다. 그럼 물만 통과하는 막이다. 그럼 물은 어디에 있던 물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물만 통과하는 막이고 소금은 이건 짠 물이고 싱거운 물이다. 소금은 이동하지 못하는 반투막이 있다. 물만 통과한다 그럼 물은 어디에 있던 물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싱거운 데 있던 물이 짠 쪽으로 흘러 들어가야 점점 들어가다 보면 여기는 점점 싱거워지고 여기는 짜지고 양쪽에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는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가? 삼투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걸 분리하는데 아주 짠 물에다 놓고 분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짠 물에다 놓고 분리하면 미토콘드리아보다 더 짠 물에 놓고 분리하면 미토콘드리아에 있던 물이 다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오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쪼글쪼글해지겠지. 그럼 싱거운 증류수에다 놓고 한다? 증류수에다 놓고 하면 밖에 있던 물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막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 터지겠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 농도가 어떤 용액에다 해야 되는가? 똑같은 용액에다 놓고 실험을 해야 세포가 변형이 안 되죠. 세포 내 소위관이. 그래서 무슨 액에서 실험하는가? 그렇죠. 농도가 똑같은 용액에서 실험한다. 그래서 등장액을 사용한다. 자, 등장액을 사용해서 실험을 하고 또 이거 실험할 때 이 안에 이걸 막 돌리다 보면 뭐가 나오는가? 열이 막 나오죠. 믹서 이걸 원심 분리 막 하시면 열이 막 뜨끈뜨끈하게 열이 나오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온도로 하면 너무 뜨거워져요. 그래서 온도를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낮춰서 해야 되죠. 그래서 얼음물에서 실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얼음물에서 실험을 한다. 그래서 얼음물에서 실험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어떤 두 가지 이유가 있는가? 이 원심 분리에 의한 열을 식혀줄 수도 있고 또 온도가 일반적인 온도에서 이걸 원심 분리시키면 리소존 같은 것도 막 터질 수가 있거든요. 터지면 그 안에서 가수분해 효소가 막 나와가지고 이런 애들을 분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효소의 작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열을 식히는 효과도 있고 효소의 작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열을 식히고 그 원심 물리에 의한 열을 식히고 효소에 의한 작용을 방지하는 효과. 그래서 얼음물. 그래서 원심 물리하는 원심 물리할 때 주의할 점 요 세 가지가 주의사항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요거 세 가지하고 순서는 외워두는 게 좋죠. 네, 그다음 넘어가서 자기방사법은 우리 이제 수업하면서 계속 설명을 할 건데 자기방사법은 보통 우리가 탄소 원소를 보면 탄소가 산소로 볼까요? 산소는 816이죠. 그럼 원자량이 요거는 전 양성자 수고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게 요거가 되죠. 그래서 양성자 수, 중성자 수가 되는데 중성자가 정상인 이런 산소보다 중성자가 두 개 더 많은 산소도 있어요. 그럼 중성자가 두 개 더 많은 산소는 어떻게 되는가? 8인데 중성자가 두 개 더 많으니까 18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중성자가 두 개 더 많기 때문에 핵이 어떻게 되나? 불안정해서 중성자가 튕겨 나가려고 그래. 튕겨 나가면서 방사능을 내는 이런 것을 우리는 무슨 원소라고 하는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라면 요놈들이 어떤 물질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딱 처리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있으면 아미노산이 CHON 또는 S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도 있고 그러면 질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14짜리인데 원래는 질소가 14인데 15짜리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N 15짜리 아미노산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놈이 붕괴되면서 방사성을 막 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방사성 내면 어디로 가든가 위치를 추적해서 요게 리보솜 속으로 들어갔구나. 그러면 단백질이 리보솜에서 합성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그랬다가 이게 다시 골지체로 갔다 그러면 요놈이 단백질이 골지체로 이동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위치 추적할 때 요런 방사성 동위원소를 쓰는 것, 요런 것을 우리는 무슨 방사법이라고 하는가? 자기 방사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위치 추적하는 방법. 그래서 그 첫 번째 줄에 방사성 동위원소. 그래서 그리고서 제일 밑에 줄에 가서 이동해가는 경로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 가지고 이동 경로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 이동 경로 알 수 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세포배양법. 세포배양법은 말 그대로 세포배양이라고도 하고 조직배양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 당근 있으면 당근의 조직의 일부를 떼내죠. 조직의 일부를 떼내서 이것을 배양을 하죠. 그럼 배양을 해서 이제 이건 이 과정 이제 기술도 많은 기술이 필요하겠죠. 배양해서 만들어낸 당근은 어떤 당근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 이거하고 어떤 게 당근이 동일한 자손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세포배양, 조직배양은 동일한 자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세포배양법은 동일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동일한 것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끝에 세포배양법으로 얻은 세포는 유전적으로 동일.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연구할 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또는 뭐 심장근 제일 밑에 심장근 상피세포, 신경세포 이런 것들도 세포배양법으로 얻을 수 있다. 이건 뒤에서 생명공학 배우면서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배양법이다. 조직배양, 세포배양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 15쪽 넘어가서 15쪽에 세포의 크기와 모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그 다음 세포의 크기가 작은 이유 이건 세포의 크기가 작은 이유는 우리가 생물체가 큰다 그러면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거야? 생물체가 큰다 그러면 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생물체가 큰다 세포의 수가 많아져. 사람의 경우 애가 제일 처음에 태어날 때 온몸이 몇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가? 약 2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죠. 2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어른이 되면 몇 개가 되는가?
약 50조 정도라 그래요. 평균해서. 그럼 2조 개에서 50조 개로 됐다 그러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50조 개, 50조 개라면 하루에 1억 개씩 생성하면 20살 되면 거의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더 쉬운 말로 쓰면 이 빌 게이츠 재산이 53조라나 얼마라고 그랬죠? 그럼 이렇다면 53조 원. 그럼 만약에 하루에 1억씩 쓰면 하루에 90년을 쓰면 어떻게 되겠는가? 90년을 쓰면 53조가 모자르겠어요? 대충 맞겠어? 다 남겠어요? 어? 하루에 1억씩 90년을 썼다? 그러면 53조가 어떻게 되겠는가? 계산해 보면 하루에 1억씩 썼다. 그러면 1000일이면 얼마 쓰는가? 1000억을 쓰겠죠. 그럼 만일이면 얼마 쓰는가? 이땐 만억이 아니라 1조가 되는 거죠. 그럼 만일이 1조. 만일은 몇 년인가? 1000일이 3년이잖아요. 1년이 365일이니까. 그럼 만일이면 30년이죠. 그럼 90년이면 몇 조밖에 안 되는가? 3조밖에 안 되지. 하루에 1억씩, 일요일도 없이, 쉬는 날도 없이, 뭐 국경일도 없이 하루에 1억씩 계속 써서 90년을 평생 열심히 써봐야 3조밖에 못 쓰는 거죠. 그럼 여기서 3조를 빼면 50조 다 남는 거지. 그래서 이 조란 단위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단위예요. 큰 단위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2조에서 50조가 됐어요. 그럼 하루에 세포가 1억 개씩 만들어져도 50조까지 안 돼. 여기서 1억 개씩 만들어진다고 하면 3억 개밖에 안 만들어지니까 몇 개가 되는가 하면 5조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하루에 1억 개가 아니라 수억 개의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고 해가면서 생장을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세포 분열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포 분열에서 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왜 세포가 커지지 않고 숫자가 많아지는가? 세포가 커지지 않고 숫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왜 그런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로 1cm, 세로 1, 높이 1cm인 세포가 있고 10cm인 세포가 있다고 치면 이것의 부피는 얼마가 되는가? 1세제곱이 되죠. 그럼 이거의 표면적은 얼마인가? 표면적은 한 면이 1이니까 6면체니까 6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의 부피는 얼마인가? 1000 세제곱이 되겠죠. 10의 3승. 그런데 표면적은 얼마인가? 한 면이 100이지, 100. 6면체니까 600이 되겠죠. 7cm. 그러면 부피 대 표면적의 비는 몇 대 몇인가? 이거는 부피 대 표면적은 1대 6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부피 대 표면적의 비는 적의 비는 1대 0.6이거든. 그러면 표면적은 부피는 1 조그만 놈이 조그만 놈이 표면적은 6배나 되거든. 그러니까 물질이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죠. 그런데 부피는 1밖에 안 되는데 이 부피는 1인 놈이 표면적은 0.6밖에 안 되거든. 너무 적지 표면적이. 안으로 물질이 안 들어가죠.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스펀지가 두 개가 있다. 그럼 이 스펀지 두 개가 있는데 이 스펀지 두 개를 빨간 잉크에 1초 동안 담갔다 뺐어요. 그럼 딱딱하다 빼면 이건 속에까지 다 빨개지거든. 근데 이건 겉에만 뻘개지 속에는 허연 채로 그냥 남아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면적이 이렇게 작으니까 속에까지 안 들어가지. 그러면 세포가 이렇게 되어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 혈액이 흘러다니겠죠. 포도당 같은 게 이동이 되겠지. 그럼 포도당 같은 게 막 이동되지만 일로 들어가는데 잘 안 들어가죠, 속에까지. 그럼 이 세포의 속에는 포도당 공급이 안 돼. 썩지, 세포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혈액이 흘러가면서 순간적으로 흘러가도 안에까지 다 포도당이 공급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세포는 이렇게 되어있으면 세포는 속에는 썩는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작은 이유, 즉 세포 분열하는 이유하고 똑같은 이유죠. 왜 세포 분열하는가? 세포의 크기가 왜 작은가? 그러면 세포의 크기가 작은 이유는 두 번째 줄에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져서 세포가 크다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다. 그래서 세포가 너무 크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작다. 그래서 세포를 작게 해서 맨 밑에 줄에 물질 교환의 효율을 높아지게 한다. 물질 교환의 효율을 높인다. 그래서 이것이 세포 분열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세포의 크기가 작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건 뭐에 대한 설명을 했는가? 지금까지 설명한 건 이 세포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세포는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구조, 세포의 기능은 어떤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세포의 구조와 기능 해나갑시다.